그러니까 그러니까 글을 쓰고 있는데 거치대만 제대로 있으면 진짜 향도 좋고 진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그 효능은 잘 모르겠어요. 깨끗이 닦이는 것 같다. 근데 향이 둘 다 약간 물기 있고 푸릇푸릇한 향에다가 분위기가 탁 생기는, 원래 사람이 종합적으로 분위기가 생기잖아요. 지식, 프로포지션, 얼굴, 행동, 시선 처리 뭐 이런 걸로 사람이 분위기가 생기는데, 이거는 그런 걸 안 해도 가만히 이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딱 분위기를 생성해 주는 향들이에요. 계열이 약간 비슷해요. 이게 약간 좀 더 쨍하고 이게 좀 더 덜 쨍한 느낌인데, 근데 비누는 관리를 잘 안 해주면 금방 묽어버리니까 좀 습식 욕실보다는 건식 욕실에서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 요즘 대세 뒤로 쓰기. 만망이. 강아지씨. 강아지씨 1 2 옳지. 옳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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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째져요? 갈라가지 마. 힘드신데요? 여기 그림 여기에 탄산 넣고 세제 콸콸콸 부은 향입니다. 세제향 치고는 정말 쨍한 세제예요. 진짜 농축된 그런 세제향인데, 이 세제향이 한 방에 딱 지나고 나면 그 약간 화이트 우드가 쭉 올라오거든요. 요게 이런, 이것도 되게 비누향이라고 그러잖아요. 요거는 약간 비누 방울이 약간 코튼으로 된 비누 방울 이런 느낌이냐면, 이건 진짜 모든 걸 딱 진짜 이 빨래를 할 때 굉장히 깨끗하게 하얗게 표백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런 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꿉꿉한 여름에 빨래가 약간 덜 말라도 이 향을 뿌려주면
진짜 세제 되게 센 거 쓰나 보다 이렇게. 왜 이리 오는데? 누나 뺏어 갈면서 왜 오는데? 이거 향은 약간 멜론 향에 조그만한 파스프링 향. 근데 좀 고민이 있는 게 헤어 오일을 꼭 써야 하는 머릿결인데 좀 향수도 꼭 뿌려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향이 딱 겹치면 이 향수의 향이 약간 변질돼요. 너무 향이 섞이니까. 그래서 진짜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나 무향 향을 찾아주는 거. 머릿결을 조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곱슬에다가 머릿결이 엄청 얇아가지고 매직을 한번 딱 하면 바로 머릿결이 팍 상해버렸는데, 그렇다고 매직을 안 하기에는 너무 곱슬이 심해가지고 평생을 머릿결과 싸움을 했는데요. 살면서 제일 좋은 샴푸가 여기 하밍버드인가? 힐링버드, 힐링버드 샴푸였어요. 거기서 새 제품들이 나와가지고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여기 딱 샴푸를 딱 처음 썼을 때 느낌이 쿤달 샴푸 처음 썼을 때 그 느낌이었어요. 쿤달은 향이 되게 여러가지여가지고 쓰다가 처음에 그 효과가 이렇게 제품도 자주 바꿔줘야 된다고잖아요. 제품이 너무 익숙해지면 얘네들도 당연한 건 줄 알고 그렇게 다시 이렇게 힘을 못 내가지고, 그 이후로 다른 샴푸들의
유목을 하다가 이 힐링버드에 요즘 꽂혔습니다. 오, 오, 야, 빡센 느낌? 오, 리필까지 이렇게 한번 싸볼게요. 저는 밀수 봤는데 오랜만에 살아있어서 진짜 행복하다 이런 기분을 느낀 영화였어요. 스릴이 넘쳤습니다. 악역도 악역 같고 스릴이 넘쳤다구요. 이거거든. 아까 이 샴푸로 머리를 감았는데요, 제가 머리가 길다 보니까 이거를 펌핑을 한 이거를 준 이유가 있었어. 펌핑을 한 약간 뻥 쳐가지고 5000번을 하니까 머리가 흠뻑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물을 했습니다. 지금 머리를 말려보고 그 제가 좋아했던 그 샴푸만의 효과가 있나 없나 너무너무 두근두근. 제가 토피가 있거든요. 그래서 밀가루 먹은 날에는 이렇게 이걸 꼭 발라줘야 돼요. 제가 거의 밀가루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 본능에 못 이겨서 이렇게 미리 발라줍니다. 약간 나이를 먹어서 그렇게 아토피가 막 올라오진 않는데 어렸을 때는 진짜 많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 노이로제가 있어가지고 사전에 차단해버리는 그런 성격이 생겨서 사전 차단. 이렇게 맹구 같아도 내일 아침에 화장하고 나갈 때는 정상인처럼 나갈 수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술을 잘 못 마셔요. 그래서 하루의 끝은 이렇게 무알콜 맥주 음료로. 사실 그 주량 좀 괜찮거든요. 어디서 비벼볼 만한 그런 주량인데 이 숙취가 엄청 오래가요. 거의 한 소주 이렇게 많이 마시면 한 방에 6병 마시고 뭐 이러니까 숙취가 많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중간에 끊는 술은 제가 배우질 못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20살 때는 한 이렇게 뭐 짝으로 마셔도 다음날 멀쩡해서 수업 들으러 가고 그랬거든요. 진짜 멀쩡하게 그렇게 매일매일 한 달에 술을 마셨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루 술을 마시면 한 달을 이렇게 텀을 줘야 되는, 그래도 약간 후유증이 남아있는 그런 몹쓸 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어렸을 때 많이 마셨으니까 후회는 없으니까 이제 관리를 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딱 여행 가가지고 화이트 와인 딱 맛있는 걸 시켜놓고 자 유유자적하게 이렇게 바라보는데 이제 그 화이트 와인도 무알코올을 찾아야 한다는 그런 슬픈 스토리. 역시 좋다. 역시 좋다. 버킷햇을 샀어요.
멋있다? 알려주는 건 이유만 그러지. 보여줄 걸 뭘 보여줄 거냐. 이제 이거를 감출 수 없어. 비가 옵니다. 비가 옵니다. 비가 옵니다. 비가 옵니다. 비가 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아 이뻐. 다시 나 다시 하는 거야. 니네 그런 애들 아니잖아. 접시 기울기를 갈아서 우여름이랑 별구를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와. 감사합니다. 첫 망빙. 핑크 귀엽귀엽짱 약간의. 파스뿌린 멋있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 여자 아이돌이 무대에서 연습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근데 너무 예뻐. 근데 TV가 향을 담지 못하잖아요. 그게 너무 노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파스 맨날 뿌리고 여기 바르고 부항 뜨고 약 먹고 그런 느낌의 향입니다. 예쁘지만 백조는 발을 많이 움직이지. 그런 양입니다. 이번 여름 휴가의 향입니다.